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인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사태에 한인 정치인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교사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통일부 이승신 박사 초청 통일정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 실행 저지를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이들 여성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타임이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침묵을 깬 사람들.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 우버 엔지니어였던 수전 파울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이들은 모두 성폭력을 고발한 미투 캠페인 참여자들입니다. 타임의 에드워드 펠센털 편집장은 선정 배경에 대해 표지에 실린 그 여성들의 충격요법적 행동이 1960년대 이후 우리 문화의 가장 빠른 변화 중 하나를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시태그 미투는 지금까지 최소 85개국에서 수백만 번이나 사용됐다며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키고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한 이유로 침묵을 깬 사람들이 2017 올해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는 지난 10월 초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메가톤급 상추문이 터진 미국 연예계를 시작으로 정가, 언론계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2년 연속 올해의 인물로 꼽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2위를 차지했으며 최종 후보로는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주석,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 등이 올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사태 해결에 지역 한인 정치인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회의에 한인사회 의사를 전달하는 등 해당 교사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5일 팰리세이즈파크 이종철 부시장을 비롯한 한인시의원 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버겐 아카데미 한인학생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해당 교사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이에 앞서 버겐 카운티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과 프리홀더 의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은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교사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 해켄색 버겐 카운티 청사 프리홀더 의회 원래 회의에 참석해 한인 사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제2 교사의 징계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던 9월 7일 이 학교의 스페인어 담당 제2 교사가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수업 중에 수차례 발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항의 속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저학년 수업 담당으로만 교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또 한 번 불만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징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한인 사회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인종 차별도 훈육해야 할 교사가 저지른 인종 차별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어제 통일부 이승신 박사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기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박사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어제 저녁 개최한 통일정책 설명회.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이승신 박사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정책 기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신 박사는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설명회와 통일 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관심과 또 필요성 이런 거를 좀 더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하지만 해외에 계신 통일교육위원들님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의견도 나누고.
설명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공존 원칙과 지속적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소개되고 설명회를 찾은 평통 회원과 뉴욕 뉴저지 한국 학교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이날 행사를 주관한 통일교육위원 뉴욕협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통일을 위해서 교육의 힘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동포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 실행 저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납세자뿐 아니라 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주 로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 공제를 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입법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코머 뉴욕 주지사는 이 법안은 전 국민을 겨냥한 속임수라며 부자 감세에 불과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도 이보다 나쁠 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이 분단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상원 공화당을 마피아 패거리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제 개혁안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등 지방세율이 높은 곳에서는 납세자뿐 아니라 주 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경우 납세자의 45%가 항목별 공제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집니다. 공화당의 비협조, 지연 전략 등으로 다카 구제 법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다카 구제안 연내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일 정치 전문 매체 더 일에 따르면 3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연내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에 표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 의하면 다카 폐지 후 벌써 수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노동 허가를 잃었고 나아가 추방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의회가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2천 명의 다카 수혜자가 체류 신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수백 명이 계속 합법적 체류 신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카 구제 법안에는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하원에서 서한을 발송한 34명의 공화당 의원이 다카 구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서한에 대해 라이언 의장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다카 구제 법안이 긴급하지 않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다카 법안에 힘을 실은 만큼 연내 표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추방과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추방도 증가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이민자 체포와 추방 건수가 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3만 3천여 건이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단속이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몰아친 이민 단속의 강풍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이민자 체포는 총 14만 3천여 건, 추방은 22만 6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추방이 6% 정도 감소했지만 이는 멕시코 국경지대 에서의 밀입국자 체포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비교하면 1만 6천 건이나 증가했으며 추방도 6만 1천여 건으로 37% 증가했습니다. 국경 밀입국이 아닌 국내 거주자 추방도 2017 회계연도 8만 1천 건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36% 늘어났습니다. 한국 국적자 추방도 총 157명으로 전년 회계연도보다 34명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중범 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진행하겠다는 당초 행정부의 발표가 전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민자들의 가장 흔한 위법 행위, 음주운전 등 교통 위반 등으로도 추방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의 범법 혐의는 재판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3%,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26%입니다. 그럼에도 ICE는 법원에까지 들어와 이민자를 체포하는 등 체포와 추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학생 기록을 법무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들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2일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지난 수년간의 학생 입학 지원 기록을 법무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입시 전형 관련 서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며 맞서왔지만 법무부는 12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하버드대는 무려 16만 명의 학생 자료를 넘기게 됐습니다. 방대한 학생들의 자료가 법무부에 넘어갈 경우 해당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법무부만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하버드대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2014년 페어 어드미션의 소송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아시안 64개 단체들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시 차별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다양한 인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은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되면 아시안 학생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백인 학생들에게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 12월 초 아직까지는 큰 추위는 없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일원의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위는 1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일부터 밤 최저기온이 화씨 30도대를 유지하다 9일부터는 급 강화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30도대에 머물면서 춥겠으며 밤에는 20도대로 떨어집니다. 주말을 기해 급 강화한 기온은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13일은 최저기온이 화씨 21도, 섭씨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계속 이어져 길게는 크리스마스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6일 업스테인 뉴욕 버팔로 일원에는 최대 18인치의 눈이 예상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폭설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인근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은 어젯밤 저녁 6시 30분쯤 산타 파울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타에나 강풍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4만 5,500에이커와 건물 150여 채가 전소되고 7,700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수십 대의 소방 헬리콥터와 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율이 제로에 가깝다며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벤츄라 산불에 이어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실마 지역의 크릭 산불과 산타 클라리타 지역의 라이 산불이 발생해 각각 11,000에이커와 5,000에이커를 전소시키는 등 잇따른 산불로 남가주 전역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벤츄라 카운티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21세기 폭스 사이의 자산 인수 협상이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협상 내용은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의 영화 스튜디오와 TV 프로덕션 사업부, 콘텐츠, 일부 케이블 채널 등을 인수하게 되며 폭스의 뉴스 조직과 스포츠 사업부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입니다. 또 유럽 유료 TV 네트워크 스카이와 온라인 스트리밍 훌루의 폭스 지분도 협상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는 콘텐츠 유통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폭스는 뉴스와 스포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수 규모는 6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특목고에 재직 중인 박형민 교사가 올해 수학, 과학 교사로 선정됐습니다. 알프레드 피 슬론 재단은 매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수학 및 과학 교육에 공헌한 교사들에게 교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뉴욕으로 이민 온 박 교사는 올해로 7년째 특목고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 교사는 물리학 실습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는 한국실 개관 20주년 기념 한국 미술 속 기행과 향수를 주제로 금강산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를 포함해 회화 27점이 전시되고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리면서 2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미국인들에게 섬세하게 표현된 금강산의 과거와 현재 시각적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짝퉁, 명품 핸드백 등을 팔던 60대 한인 남녀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5일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루이비통 등 위조품과 함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김정 씨는 지병을 이유로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며 김만춘 씨는 5건의 등록 상표권 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뉴욕이런 수사당국은 위조 명품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뉴욕시 시장 관저인 그레이스 맨션이 할로데이 오픈하우스 행사를 엽니다. 오픈하우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나 뉴욕시 안내전화 31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석 인원은 3,000명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가족당 특혜 4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레이스 맨션 75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인 뉴욕 1942 관람 기회도 주어집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전국에서 집결한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드림 액트 단독 법안 통과와 임시체류 신분 프로그램 지속 시행을 요구하는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랑킴 의원은 어제 뉴욕주 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흥사단 뉴욕지부와 민주시민네트워크 희망세상 뉴욕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외국어대학 이장희 교수 초청 시사 좌담회가 내일 저녁 7시 맨해튼에서 개최됩니다. 뱅크 오브 호비 허프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60명을 선발해 1인당 $2,500씩 총 15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이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햇볕이 나겠지만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춥겠고 약간의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